매 예외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나날이 바쁜 우리가 일과를 지내면서 일요일마저도 마음 놓고 법회에 전심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교당명 주의상 5조가 특별히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대종사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광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일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안전하소나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대종사님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 도장 하나에 그 많은 이러한 미래가 결정되는 이 순간에 대종사님이시라면 어떤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셨을까?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의두로 자리한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기 전에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학생들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고 미는 소리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찌 저렇게 소리를 내고 공부심 없이 저렇게 할 것인가? 좀 여러 생각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대종사님이시라면 저 의자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아하,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걸 가르쳐 줄게 아니라 대종사님이시라면 공부도 생활도 일체 심신작용도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면 그 속에서 모든 공부가 진행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저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몸에 배워가지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원광학원에 근무하는 이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 늘그 의심이 떠나질 않고 어찌해야 대종사님처럼 취사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각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병원장님들에게도 제가 시간이 나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든 원광학원 직원들이 이 마음으로 근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이시라면 어찌하실 것인가? 어찌하실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금년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고 하는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00주년 행사를 즈음해서 대적공시라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전 교단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멀게 느껴지고 참 낯설게 느껴지는 그 의도와 화두가 각자 열심히 연마하고 함께 모여서 지혜를 나누는 그몇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의두 성리에 친숙해졌고 낯설지 않고 그게 별것이 아니고 아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 마음속에 이러한 아르마리와 가늠이 떠올랐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년에 우리 전교단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이 공부가 대적공실 본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거죠. 다만 상시응용 훈련 조항으로 대적공실을 새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금년에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하는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금년 연말쯤은 우리의 취사와 우리의 모든 이런 일처리가 훨씬 과거보다 성숙하고 이렇게 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공부를 합니다. 이 법이 너무 좋고 이 법으로 하면 다 부처될 수 있다. 이게 대단한 용신법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해서 우리의 심신작용에 변화가 일어나야죠.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처사를 보니까 과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구나. 교사 안에서 하는 결정과 하는 일들이 과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될 때 이 법문의 생명력이 살아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 함께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생각한 내용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부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동시사막 이렇게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생각할 때 앞뒤를 우리가 빼먹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 앞에 응용하는데 뒤에 주의할 것이요.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먹는 거 보면 맛있는 부분을 먹는 사람과 영양가 있고 몸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입에 단 걸 주로 먹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여기에 중심을 해가지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 줄여서 온생취,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무엇을 응용하냐, 어떻게 응용하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온전해지기도 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온전해지기가 어렵고 마음이 요란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과거에 예비군 동원훈련을 가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몇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이틀을 꼬박 노름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일을 꼬박 누워서 자고 이렇게 해서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을 마치는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이틀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한나절이 아니고 단 한 시간, 단 10분만 앉아서 좌선을 해라.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걸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년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좌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좌선하죠? 저는 지금도 서원관 우리 1학년 학생들하고 좌선합니다. 겨울에 완전히 벗습니다. 내의 하나만 입고 그 추운데 선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선풍기를 틀고 반팔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좌선합니다. 그런데 저는 추워가지고 지금도 겨울옷을 놓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그 학생들이 앉아서 재미있는 일을 한다. 정말 설레이는 그걸 한다 할 때 땀이 나겠습니까? 땀이 나냐 그 말이죠. 무엇을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뒷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 그거죠. 제가 2주 전에 대학법당에서 설교 재타원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령님 말씀에 학생들 데리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갔다 그러죠. 얼마나 열심히 어린애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지 감동이다. 저희가 이럴 정도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마지막 날
앙코르왓 이 관광을 하는데 똑같은 또래 애들이 이 뭘 가지고 와서 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매정하게 그걸 뿌리치고 또 깎고 이러는 두 모습을 보았다 그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똑같은 애들을 어떤 상황에서 응용하느냐. 하늘과 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그것이 하고 싶다. 설레인다. 이러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일심으로 그 일에 전력할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이 돈이니까. 깨어나는 순간 돈이 쏟아지니까 그러겠죠. 우리가 매일 이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의미 깊게 지당히 내가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따로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지 아니해도 우리의 취사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찌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 우리를 설레이는 그런 일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오히려 더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이런 일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거죠. 고락상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이전에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기 싫은 일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그것을 그대로 온전한 생각으로 맞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자 그거죠. 그 의미를 찾자. 이 고가 무슨 고냐? 이 어려움이 뭐냐? 내가 왜 이 일을 싫어하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태도,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정말로 주체적으로, 자각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응용할 일, 응용하지 않아야 될 일 이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인생관을 확립하고 오직 그 일로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공부가 일취월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불교에 들어온 순간부터 가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뭔가? 서원, 신심, 공심, 공부심.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공심과 공부심을 우리가 확실히 세울 때 공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반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럴 때 그 앞에 반드시 응용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어떤 것을 응용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늘 먼저 새기면서 이 공부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봅니다. 두 번째, 이걸 공부할 때 이제 음식에 비유하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 잘 만드는 솜씨가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음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거예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의 방패이죠. 이것만 내가 익힌다고 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아도 음식 재료를 충분히 구비해야죠.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서 참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이 공부를 할 때 평소에 온전해질 수 있고 평소에 생각을 잘 낼 수 있고 평소에 정의의 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돼야 실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생으로 취사하는 이러한 실전에 나가서 이 수행하는 훈련하는 이것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지런히 온전히 이런 연습을 하고 정말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내가 생각을 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내가 정의를 주저없이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실천력을 길러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온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온전의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온전을 멈춘다 이랬습니다. 온전하는 방법으로 멈추는 공부를 하라 했습니다. 멈춘다고 온전이십니까? 온전이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바람이 잦다고 해서 파도가 멈춥니까? 더 흉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대로 입고로 멈춤이 입고로 그대로 온전히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멈추라고 하는가? 이러한 이론적 정립,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왜 멈추면 온전해지냐고 말이죠. 멈추면 온전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시간적으로 앞생각과 뒷생각을 끊었을 때 나 없어지는 생각이 뒷생각을 물고 나오지 않고 찰나찰나 마음을 제대로 낼 때 이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루 내내 찝찝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상한 소리 들으면 하루 내내 크게 여운으로 남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축구를 본 분들 지금도 영상이 돌아가겠죠? 이게 끊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멈춘다고 끊어집니까? 연습을 해야죠. 무슨 연습? 앞생각과 뒷생각을 끊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의식은 끊임없이 필름처럼 이어가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필름도 24장이 끊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4장을 돌리니까 마치 활동사진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고 똑같습니다. 우리 의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생각과 뒷생각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앞생각과 뒷생각의 윤회의 그러한 수레바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자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끊자는 거죠.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안 끊어지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저절로 끊어지냐고 말이죠. 계속 돌아가는 필름을 어떻게 끊냐고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없다. 누구도 저절로 될 수는 없다. 부지런히 선을 10분 한 사람은 그만큼의 실력으로 20분 하면 20분 한 그만한 실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다 온전하고 싶잖아요. 온전하고 싶은데 좌선을 낳는다, 염불을 낳는다, 기도를 낳는다, 그거는 생각과 행동과 이게 다른 거죠. 어떻게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냐고 말이죠. 끊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온전해지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끊는 것이고 공간적으로 무엇이냐? 주관이 객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나아가는 대상 지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순간 우리는 요란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 순간 안위 설신 의의가 형성이 되고 색성의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안개 내지 의식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멈추자는 게 뭡니까? 안위설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나를 놓는 순간 내가 대상을 지향하는 그것을 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운 반야심경에 무안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식계 이렇게 법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공돌입니다.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가는 첩경이다. 시간적으로 앞생각 뒷생각을 끊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공간적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저 현전하는 그저 듣고 그저 말을 하는 나 없는 빈 마음으로 응무소주이 생기시면 이 연습을 미리미리 많이 해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멈춤이 그대로 이어서 온전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해지는 수행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뿐이 없을까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지방에 가서 설교하죠. 먼데 갈 때는 제가 도착하는 그곳에 마중을 나옵니다. 그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유, 선생님 모셨는데 차가 더럽네요. 아, 그냥 이게 어쩔까요? 이러면서 운전을 합니다. 어떤 운전수도 혼자 운전할 때 참 여러 교통 상황에 따라서 짜증도 내고 거친 말을 합니다. 새치기도 하죠, 때로. 그러나 저를 태우고 가는 어떤 기사도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정숙한 운전을 합니다. 한 번도 사고 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총부에서 오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거죠? 모신 겁니다. 저도 지금 대단히 지금 온전히 하고 있습니다. 총업사 모시고 오는 모시고 대단한 지금 이런 제가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오늘 거친 말 안 나오지 않아요? 모십니다. 뭔가 제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일찍이 경험했습니다. 유교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라? 대인 모시들이 해라. 대인 모시. 큰어른 모시들이 해라. 그러죠? 큰어른 모시면 저절로 저절로. 그러니까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스님 언행을 담고 이제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닮아가는 거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에요. 우리가 멈춘다고 온전해져서 생각을 낼 때 아픈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저기 우리 한의사님도 계시고 양의사님도 계시고 치과의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이가 아팠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이걸 나서보자. 나설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이빨을 나설 수 있는 공부를 평소에 놔야 온전한 생각을 취사할 때 이빨을 나설 수 있는 지혜가 솟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공부를 하자 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시간 날 때마다 의도 단련을 해서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와도 나는 즉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 열심히 공부하죠? 뭐 때문에 합니까? 답을 알기 위해서도 물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해결 역량을 보기 때문에 답이 계산이 틀려도 문제를 푸는 공식 그 스토리가 맞으면 합격입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내는 이러한 해결 역량입니다. 이걸 역량을 의도단련으로 키워놓아야 온전한 생각을 취사할 때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리단련 해야죠. 이 시대에 필요한 직관력, 통찰력, 우주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냥 뚫어볼 수 있는, 꿰뚫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럴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뒷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음 2부로 또 약속을 하죠. 감사합니다.